네, 안녕하십니까. 땅센 인사이드 강재훈입니다. 오늘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죠. 지수를 보게 되면은 거래소는 현재는 보합권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플러스를 보이기도 한데,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 정도 하락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제 미증시를 보게 될 때,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기술주들, 그러니까 낙폭과대주들, 그쪽에서의 성장주들 기초 반등이 마무리되었다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금 시장에서 차별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거래소 종합지수와 대형지수가 못 올라간 반면에, 코스닥이라든지 성장주들의 기술적 반등이 좀 강했던 그런 케이스라서 키 맞추기로 앞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데, 우선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오늘도 외국인들은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매도를 한다 됩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오늘은 매수를 좀 크게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외인들의 선물 매수가 확대가 되면서 이제 금융 투자를 중심한 기관에서가 아침에 매도가 나오던 부분에서 이 매도가 빠르게 축소가 된다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장에서 거래소 같은 경우가 먼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외국인들이 선물조에서 매수를 오늘 현재는 4,600개 정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에 매도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은 앞전에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부분을 중립적인 포지션으로 바꾼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환율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증시만 어떻게 보면 뭐 최근 들어서 달러의 강세란 부분도 있겠지만, 환율 자체가 지금 북한에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환율이 좀더 높아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앞전에 단기적인 급등과 급락, 그리고 나서 딱50% 되돌림 자리가 1225.3원, 4원 이 정도 되는데, 현재는 그 라인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이제 여기서 재차 꺾이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환율에서 꺾이는 구조가 나온다면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이제 현물주에서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쪽에서 매수를 먼저 하는 부분을 긍정적인 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시장에서는 오늘은 순환 장세다라기보다는 약간은 차별화가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우선은 정유 쪽에서 SOE를 중심으로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1분기 실적을 놓고 볼때 정유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높게 잘 나온다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좀 쌓여있는 그런 케이스고, 앞전에 실적이 좋았었던 의류 쪽, 이쪽도 아직까지 기대치가 높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신이 요즘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통신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은 약간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된 방어주, 이런 성향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도 같이 이어진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관련해서는 여전히 시장에서 강세가 좀더 이어지면서, 신고가가 나타난 종목들이 나타난다 됩니다. 반면에 화장품 쪽에서가 오늘도 하락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낙폭과대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쪽이 있고, 들러난 쪽이 있는데, 약간 이거는 아침에 하락이 나오다가 지금 축소가 좀 됩니다. 그 다음에 OCI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에 상당히 위로 한번 가게 갔다가 또 하락을 세게 하는 모습인데, 오늘도 이제 하락이 나오다가 또 반등이 나온다 정도. 우리 해운도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이다가 반등이 나오고요. 철강 역시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차별화가 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시장이 다시금 차별화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들의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나왔고, 그 이후에 가치주들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수로 볼 때는 지수는 2710포인트 전후에서 오는 지지를 굉장히 잘한 케이스입니다. 다시금 이제 2730포인트에 진입을 했다가 되죠. 그럼 이 라인대는 앞전에도 얘기했던 매물대 진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이번 주에 소화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지수 자체가 반등이 좀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 있는 매매 쪽으로 가야죠. 이제 운영력으로서 눌림을 어떻게 잡느냐, 이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우선 하나씩 보게 되면 현대건설 아직까지 매수가에서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이, 중소형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이제 건설 기자재가 강세를 띠는 반면에 대형 건설은 한번 앞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현재는 계속해서 매물 소화와 안착하는 과정이다. 여전히 그대로 가도 상관이 전혀 없을 것 같고, OCI 같은 경우가 수익이던 부분이 이제 소폭 매수가 아래로 내려왔다 됩니다. 그래서 OCI는 뭐 손절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숨고르기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관점으로 유지를 하고요. 넷마블도 이제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강세 띄었다가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하지만,
61선을 중심으로 중요한 자리 때 잘 지지가 된다 쪽입니다. 그다음에 LG 루퍼스 같은 경우는 오늘 현재 약보합 보합에서 등락을 보인다던데 LG 루퍼스는 목표가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14,500원이었던 목표가를 14,000원으로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현대중공업이 현재는 12만 2천원까지에서 한 3.8% 정도 올라온다던데 앞전에 목표를 설정했던 자리 때가 12만원이었기 때문에 12만원이란 목표가 도달했던 만큼 청산을 한다 되겠죠. 그 다음 현대중공업,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오늘 현재 약보합에서 등락 보인다. 강보합 왔다 갔다 하는데 소폭의 매수가 대비해서 약세를 보인다 되는 거고요. LS도 오늘은 이제 반등이 소폭 강세를 나타난다 되지만 여전히 매수가에서 조금 아래에 와 있다 정도. 그리고 현대위아 그리고 삼성증권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매수로 편입을 했다 그런다. 둘 다 매수가에서 큰 차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몇 가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종합주가지수를 먼저 보게 되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오늘도 시장에서 지지를 받은 자리 때를 잘 봐야 되는데 앞전에 단기적인 채널 패턴의 상단자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았다 됐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지를 받았다 되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 라인대에서 안착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준다 이런 관점이 되는 것이고 이 라인대에서 이제 위쪽 방향으로 하나 틀어줘야 된다. 이걸 틀어주기 전에 돌파 지지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환율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슬슬 바뀌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오늘 아까도 봤듯이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매도 물량은 아침에 매도 좀 셌고 지금 현재는 매도가 제한적인 상태인 거고 금융투자를 중심한 기관에서 매도가 축소가 많이 되고 선물 쪽에서 매수가 많아진다 되겠죠. 그래서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갖고 있던 물량이 이제 누적적인 보면서 만기 이후로 5,500개까지 있던 게 이제는 500개 정도로 축소하면서 거의 중립 포지션을 맞춰놓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LG U+를 잠깐 보도록 하죠. LG U+ 같은 경우는 목표가 수정한다라는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통신주가 강세되는 거는 이제 실적이란 부분과 경기 방어주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수혜가 들어온다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앞전에 매수를 했던 자리대가 13,600원 이 자리대에서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뭐 소폭 수익이고 추세를 돌파한다는 부분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전히 14,500원이란 가격대를 가는 거를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KT하고 너무 체감하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도 LG유플러스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이 KT 같은 경우 같은 구간대에 매수를 했다면 LG유플러스는 현재 2.5에서 3%지만 이쪽은 9%가 넘는 수익인 거죠. 다만 문제는 뭐냐. KT가 역사적 고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의 고가를 넘겼기 때문에 돌파하고 나서 지지 테스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동반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통신주 내에서는 KT가 1등주 역할을 하고 있고 LG유플러스를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쪽에서는 배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현대중공업을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보죠. 현대중공업은 처음부터 전략 자체는 똑같았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볼 때가 이 박스권의 큰 그림이었고 중간 마디로 내려올 수 있는 자리대가 106,500원에서 8,000원 이 가격이었는데 이 가격대 자체가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아주는 자리였고 역시 박스권의 중간 마디였기 때문에 지지가 굉장히 좋은 위치였던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박스권을 길게 늘어놨다가 결국 정석적인 부분으로 돌파형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윗자리에 사실 매물이란 부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대중공업은 꾸준하게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목표를 했던 자리 때까지 우선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차익실현을 했다 되고 나중에 한 번 또 지지 테스트를 받는 과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다시금 눌림을 재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럼 이제 새롭게 하나 또 봐야 될 게 어떤 거냐 이 부분이다. 앞전에 이제 현대제철을 이제 수익 실현하면서 이제 목표가 그러니까 다시금 눌림목 자리다라고 한번 고려할 수 있는 자리 때가 42,500원에서 42,000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재 현대제철을 한번 보게 되면 현대제철의 현재 가격이 좀 떨어져 있죠. 41,000원 이하에서 움직이는데 그 현대제철은 원했던 가격대 이하로 내렸고 오늘까지 차익 실현을 한 지가 3거래 정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현대제철은 다시금 진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전입하냐. 앞전에는 우리가 매도했던 자리대가 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서 추세 라인 때 요거보다 조금 아래자에서 제가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추세를 넘어가는 과정 때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이 추세를 이번에 넘어가기 전에 지지를 받아줘야 될 자리가 박스권의 상단 자리가 현재 위치인 거죠.
앞전에는 우리가 박스권의 중간 마디에서 박스권 돌파 그거만큼의 마디 폭탄을 봤었다면 이제는 박스권 상단 자리를 살짝 넘어지지 그 다음에 돌파형을 본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돌파가 나오게 될 경우는 앞전에 45,000원에서 45,500원 이런 자리가 저항이 좀 센 자리인데 그보다 조금 아랫자리에서 목표를 설정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손절 자체는 앞전에는 매수할 때 박스권 하단을 봤다면 지금 박스권 중간 마디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편입으로서는 이제 현대제철을 오늘 진입을 하도 좋겠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적인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결론적으로 뭐냐? 시장 자체가 이제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시장 자체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쪽과 아닌 쪽이 이제는 키받침이 하는 관점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국내 증시 코스피 종합과 대응의 상대적 약세 구간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